자, 40번입니다. There is and there aren't는 뒤가 결정하죠. 자, reasons의 포인트를 맞히시면요. 아, 이거 보게 될 거고. many도 나왔으니까. many reasons. 많은 진화가, cultural, 옳은 cultural하고 병렬이 돼야 되니까. cultural하고 병렬이 돼야 되니까 형용사. 많은 진화론적. 아니면 문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For cooperation, 협동에 대해서. 눈은 가장 중요한 수단들 중에 하나가 되죠. 가장 중요한 협동의 수단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눈의 접촉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끝난 거니까 온오브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어떤 힘이야? 우리가 슬프게도 잃어버리는. In traffic, 운전 중에 잃어버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일지 모릅니다. 자, it's arguably 논쟁할 만큼. 그건 아마도 그 이유죠. 그거, 앞 문장에 대한 얘기는요, 논쟁할 수 있게도 그 이유일 거예요. 어떤 이유? 인간이 보통은 quite cooperative species, 꽤 cooperative, 협동하는 종인 인간이 can become so non-cooperative, 비협조적이라고요. On the road, 길 위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법한 거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아주 협동을 잘하는 종인데, 그 종인 인간이 그렇게 non-cooperative on the road, 길에서 그렇게 길바닥에서 운전 중에 on the road가 in traffic, 교통 상황 중에서 그렇게 non-cooperative한 이유가 되죠. 자, most of the time,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부사어구예요. 대부분 우리는 are moved. 감동 받는 거 아니죠? moving to past. 너무 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it's not safe. 안전하지 않죠. 뭐 하는 게요? to look. 보는 거요. 이렇게. 자, 위로 올라갈게요. 대신 나왔던 거. we begin to lose. 아니면 to lose 대신에 losing 써도 돼요. 우리는요, 잃습니다. 능력을요. to keep eye contact. eye contact를 유지할 능력을 잃습니다. 자, 약 시간당 20마일 정도, around 20 miles, 약 20마일 정도에서 아이 컨택을 유지할 능력을 잃어버리죠. Maybe 어쩌면 우리의 시선은요, is blocked, 차단됩니다. 종종 다른 운전자들은요, sunglasses를 쓰고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들의 차는 may have tinted windows, 그 색이 들어간 창문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do you really want? 너 진짜 뭐 이거랑 상관없다 치더라도 이런 게다 없다 치고 make eye contact 하고 싶어요? with those drivers? 옆에 운전자들하고? 그럼 창문 내리고 싸울 거예요, 아마. 때때로 we make eye contact. 우리는 eye contact를 합니다. rear view mirror. 그러니까 그 뒤, 후미 거울? 아, 씨, 백미러, 이씨. 백미러를 통해서 아이 컨택트를 합니다. 본 설명에도 이렇게 했나? 하지만, it feels weak. 약하게 느껴지죠. Not quite. 아주 믿을 수 없죠. 믿음직하지 않죠. 왜요? It's not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보는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믿음직스럽지 않죠. Why they are driving.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사람들은 uncooperative, 비협조적이 됩니다. 자, because of,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그들이 리틀이 중요하죠. 아이 컨택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응? 요양원 어디 갔어? 요양원 어디 갔지? 잠깐만요. 본문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요양문이었죠?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 맞춰보겠습니다. 설명은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서부터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EA가 어법보다는 그 대상의 아이들이 이게 약하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글 쪽으로 조금 바뀌고요. 40번은 그냥 뭐 이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협동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 꺼지시고요. 그냥 결국 눈이 가장 중요한 협동의 수단인데, 눈이 가장 중요한 협동의 수단인데, 우리가 교통신호에서는 잃어버리는 강력한 힘, 눈 맞춤. 그런 거라고요. 끝이에요. 눈은 가장 중요한 협동의 수단인데, 우리는 운전 중에는 서로의 눈을 볼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끝이에요. 자, 나머지 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동적, 비협조적이 된다고요. 자, 못 마주치고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백미러로는 볼수 있지만 너무 약해요. 그리고 뭐 믿음직스럽지도 않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끝입니다. 여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40번 고생했어요.